주신 은혜 감사하는 오브 묵상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의 말씀을 통해 주저함을 내려놓고 즉각 순종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동역할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갈 수 있는 사람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극적인 만남이 이곳 갈릴리에서 일어납니다. 잊을 수 없는 장소, 잊혀지지 않는 그들만의 부르심이 있었던 것이죠. 내용 관찰 첫 번째 질문입니다. 시몬과 안드레의 직업은 무엇이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어떤 소명을 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먼저 시몬과 안드레를 부르십니다. 그들은 형제인데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며 고기를 잡는 어부였습니다.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몬과 안드레가 할 수 있는 것은 말씀처럼 따라가는 것 뿐이었습니다. 내가 현재 하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즉각 따라가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면 고기를 낚는 것처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앞에 시몬과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시몬,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주저함 없이 곧장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생업의 도구와 가족까지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0절에서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한 것은 지체하지 않고 부르심에 반응했다라는 표현입니다. 주저함 없이 바로 결정했다라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모습입니다. 생계를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에 더욱 힘든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연구와 묵상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왜 그물과 배,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까? 우리는 제자들의 상황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자신의 생계를 내려놓을 만큼 부르심의 의미가 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제자들은 자신을 부르신 분이 누구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분의 부르심이 어떤 무게를 지니는지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하고 있던 일들과 가족까지 버려둘 정도로 예수님과의 만남은 그들의 마음을 이끌었습니다. 느낀 점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곧장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제자로 부름받았을 때 즉각 순종의 자세를 보여준 것처럼 우리도 이와 같은 순종의 모습이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순종이 어려운 이유는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먼저 우리에게 주저하게 만드는 원인을 알아야 합니다. 주저하는 이유 중 하나는 주님이 누구인지 정확히 깨닫지 못하고 있어서입니다. 그분의 목소리는 모릅니다. 그분의 진짜 뜻을 알지 못합니다. 몸과 몸이 만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긴가민가하여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고 좋은 일에도 주저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단과 적용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읽은 후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말씀에 즉각 순종하는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하고 실천해야 합니까? 우리는 순종을 위해서 결단하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하는 이유를 발견해야 합니다. 주저함을 내려놓고 즉각 순종의 자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확신할 수 있는 근거를 가져야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소문으로만 듣던 그분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주저하지 않고 순종하기 위해서는 말씀이라는 근거를 붙잡아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인지 고민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말씀의 근거 없이 감정에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황에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으로 확인받으면 됩니다. 주의 뜻인지 불확실해서 주저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가까이 하여 근거 있는 확신을 가지고
순종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부르심의 엄중함을 깨닫고 주님 앞에 즉각 순종하는 신실한 제자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을 따라 결단하게 하소서. 거룩한 문 성문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거룩하고 영향력 있는 교회로 성장하게 하소서. 우리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